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경남 의령군 가래면 상촌마을에 있는 이 자송영 소나무입니다. 자송영 소나무. 예, 자송영 소나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지금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예, 빨리 보고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예, 자리를 떠나야 할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자송령은 보수로 지정된 지가 1982년도입니다. 82년도에 그 자송령 소나무의 수령이 420년이었는데 지금은 한 40년 정도 더 흘렀으니까 현재의 수령은 예, 460년 되겠습니다. 460년인데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데 이 지역에서는 좀 알려져 있지만은 전국적으로는 이 소나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도 가까운 곳이고 해서 오늘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예, 이 소나무는 예, 자송령이라 해가지고 예, 이 역사를 보면은 밀양손씨가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심은 나무고 요 뒤쪽에는 밀양 손씨의 선대 묘소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엄청나게 멀리서 보면 커 보이진 않지만 가까이 가보면은 그 웅장한 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형 자체가 가지도 엄청 많고 아주 나무 상태가 이파리도 싱싱하고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아직 뭐 460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계속 더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정이품송이 나무가 수령이 한 700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너무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나무가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나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이품송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시대 임금님이 행차할 때 가지가 나무에 걸릴라니까 가지를 번쩍 들어서 예, 임금님 가마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지를 다시 내렸다고 해서 예, 정이품송이라는 예, 그런 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이 자송령은 크게 알려지지는 않은 소나무인데 수형이, 나무의 모양이 아주 그 우산 모양처럼 아주 예쁘게 생겼고, 이렇게 보시면은 거북등 제 손인데, 예, 엄청나게 둥치가 세 개로 가지가 나뉘는데, 엄청나게 한개그 가지가 엄청나게 굵습니다. 예, 거북등처럼 매끈하게, 표피가 아름답게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비가 이제 이슬비가 와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거북이 등갑 사이사이에 지금 이끼가 자라가지고 파릇파릇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품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제 문화재 손실에 대한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이품송 자산 가치는 856억입니다. 856억. 예. 우리나라 이제 정이품송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이제 지정이 돼 있고 이 자송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수형이라든지 이 나무가 너무 건강하고 사방에 가지가 다 360도 방향으로 잘 뻗쳐져 있고 아주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나무도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가격을 한번 매겨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200억 이상은 할것 같습니다. 실제, 영상으로 보시면은 소나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실제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나무의 이 그늘 폭만 해도 한 20m가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나무고, 예. 그 다음에 이파리도 아주 예, 파릇파릇하게 겨울에도 아주 파릇파릇하고 그 다음에 정이품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이 와가지고 가지가 쳐져서 이렇게 반쯤은 가지가 꺾여서 지금 모양이 반쪽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의 품종은 이제 거의 콘, 원형, 원뿔 모양이죠. 원뿔, 콘 모양으로 돼 있고, 반점은 지금 눈의 무게를 못 이기고, 가지가 부러져서 지금 반쪽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 자송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 올까 말까고, 와봐야 5cm, 10cm 정도. 그래서 뭐 나무가 눈을 너무 머리에 이고 무거워서 가지가 찢어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소나무는 눈 피해 없이 깨끗하게 자랐고, 이렇게 보시면 하늘을 가릴 만큼 수세가 아주 왕성하게, 잔가지들도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잘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정이 품종이 856억이면 최소한 이 자송령은 제가 봐서는 200억 이상의 가치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보시고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호수를 뭐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치적으로 금액적으로 그 가치를 매겨 본다면은 예, 200억 이상 정도는 한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여기 이파리 색깔이 보시면 한겨울인데도 아주 파릇파릇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가지가 땅에서 바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일부 뭐 가지가 잘린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뭐 대부분 90% 이상은 아주 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 표피도 매끈하고, 예, 병충해나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뭐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루 뭐 말로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 뒤쪽에 보시면 저 밀양손씨, 예, 비석이 있습니다. 예. 이 추운 겨울에도 이쪽에 지대가 참 좋은 게이 옆에 자굴산이 있습니다. 북서쪽에. 그래서 북서풍을 겨울에 막아주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바람 피해도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아마 자굴산이 뭐 높이가 800, 한 70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태풍의 피해나 바람의 피해 이런 것도 없고, 또 여기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겨울에도 뭐 영하 10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냉해도 없이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이 나무는 200억 이상의 가치를 하는 그런 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의령에 여행을 오시면은 의령에 충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자송령 소나무, 그 다음에 자굴산, 네, 가시면은 봄철 이제 5월, 4월 말쯤 되면 이제 철쭉 축제를 하겠네요. 예, 이상 자송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